12강의 9번 Considered Question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생각해 보세요. The question, 질문을 Often asked by scientists 과학자에 의해서 종종 질문되어지는 question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가 하는 질문이에요. Including 과학자도 하는데 including 포함해서 even those 심지어 사람들이야. Who are where disposed of toward animals? Disposed, 여기서 be disposed, be where disposed는 호의를 가지다, 좋은 뜻을 가지다. 동물들에게 향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질문되어지는 question을 생각해 보세요. As to는 뭐뭐에 관해서 whether인지 아닌지 whether the hen hen이 뭔지 hen은 암탉이야 암탉이 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동물에 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종종 과학자에서 asked 질문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옥스퍼드 연구자 마리아는 conducted experiment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to determine 결정했대요. 결정하기 위한 실험 아니면 실험을 해서 결정했다. 이렇게도 상관없고요. What hens felt about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대해서 암탉이 뭐라고 느끼는지를 알기 위한 뭐뭐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암탉이 자기 집을 뭐라고 느낄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 Somewhat to her surprise. 놀랍게도 she found 그는 알았다. 암탉들인데 who had been confined to battery cages. 배터리 케이지는 닭장이야. Cage is no longer than a sheet of newspaper. A sheet of newspaper니까 신문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신문 한 장보다. 그런 닭장에 be confined. 한정된 그 암탉들은. 그러니까 닭장에만 사는 암탉들이야.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a small outside run with grass.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작은 외부에서 달리기는 거예요. 풀이 있는, 풀도 있고, 밖에서 약간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케이지, 우리야. They had none where all their lives. 그들이, 이 그들은 암탉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우리랑 아니면 풀이 있고 밖에서 약간 뛰어다닐 수 있어요. 이 사이에서 선택을 받았을 때, 그 닭장 안에 한정돼 있던 갇혀 있던 그 암탉들은 얘가 지금 주어야 암탉들은 추즈 선택했대요. To stay in the cage 우리의 있기를 닭장의 있기를 선택했대요. 좁은데 그래서 파울은 가금류는 닭이나 뭐 이렇게 날개 달린 애들 엑스퍼트 전문가 얘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That ER을 치킨 닭들인데 taken from a battery cage 닭장에서 데려와진 그 닭들은 will be in a considerable, 상당한 state, 상태에 있을 거예요. What you might call, 당신이 아마 문화적 쇼크라고 부르는 것에 심각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If, 만약에 그들이 are deprived of, 뺏긴다면은 유일한 종류의 환경인데 they have ever known.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닭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유일한 환경을 만약에 그들이 뺏긴다면은 당신이 아마 문화적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심각한 상태에 있을 거다. In fact, 사실상 they 그들은 암탉이야. Curled, 웅크려져 있을 거예요. In a corner, 구석에서 in a state of terrified agoraphobia, 광장 공포증의 그 상태로 구석에서 웅크려 있을 거예요. And 그리고 그것은 it'll take a great time 많은 시간과 and patience 인내심 있는 이해가 take up 필요할 거예요. Rehabilitate는 복귀시키다. 그들을 닭을 to real life 실제 삶으로 복귀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글은 보면은 질문을 과학자가 하는 질문 닭이 뭐냐? 근데 닭을 갖다가 지금 닭장에서 데려와 닭이 그 닭장을 좋아하냐? 풀밭을 좋아하냐? 닭장을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죠. 닭은 닭장을 좋아한다. 안 그러면은 포비아가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질문을 했대요. As to 뭐뭐에 대해서. 그 닭이?
그들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소비하냐 이런 내용 없고 고통받는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알라는 걸 멈춘다. 극단 알 얘기 지금 없고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생이 안 좋은 걸 in the face of 직면하면 X고 고통을 느낀다. 닭들이 문제에 있으면 닭장에 근데 이거는 문제란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답은 그냥 3번 들어가야 되는 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광장 공포증을 겪는다. 왜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에서 평생 동안 알았던 본인들이 알고 있던 닭장을 더 좋아하지 알지 못했던 곳은 좀 싫어하고 거기서 알지 못했던 곳에서 데리고 오면 뭐가 걸린다 그랬어요? 상당한 당신이 보기에 문화적 충격 상태에 있다. 유일한 그들이 알고 있던 환경이 뺏긴다면은 고통받는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답은 3번.